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어져 있습니다. 통계 조작, 세금 일자리 예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은 모두 걸러내야 됩니다. 또한 정말 재해 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공공 서비스들을 라이프라인, 생명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것이 바로 이 정부의 성격을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국민의 안전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